청담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엔 전어나물의 꽃을 보여드릴게요. 초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한 번에 비교가 되시겠죠? 드디어 초점이 잡혔죠? 아, 지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? 꽃의 크기가 다르죠? 꽃의 크기가 이제 꽃장 입장은 다섯 장인데 지금 뭐 떨어져서 세 장밖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맨 바깥쪽에 있는 다섯 장 중에 제일 외곽에 있는 애들이 입장이 다른 애들보다 커요. 한 두 배 가까이 되죠. 네,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. 이게 전어나물의 꽃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. 네,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? 바깥에 있는 한 장이 큽니다. 이런 꽃을 보시면 당근잎을 닮은 이런 꽃을 보시면 아, 맛을 보지 않으셔도 아 전어라고 예, 단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이런 것들은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기억하시겠죠? 다섯 장 중에 가장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애가 잎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. 두 배 가까이 식물체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전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이번 시간엔 전어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